자, 323페이지 용인물권에 관한 문제가 있죠.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전세권, 지상권이죠.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X.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요 지상권의 양도 등을 할수 있는 자유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3번,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권도 총무권 인정이 되고요. 4번, 지상권자가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인데, 자 우리가 민법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고요. 따라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요.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나무 가지가 넘어왔어요. 옆집에서. 그러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릴 수가 있고,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할수 있냐면 제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요 규정은 뭐에도 적용됩니까? 지상권에도 적용되니까 5번.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지상권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 중에서 증여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이 문제가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제가 수업을 할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따라서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는다. 또 중요한 게 뭐였죠?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청구 못하는 거예요? 지료를 청구 못하는 겁니다.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따라서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므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법원도 이것을 뭐하지 못해요?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지상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거든요. 왜 맞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에다가 전세권자에게 집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과실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갖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를 줬으면 임대료는 집주인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전세권자. 과실수취권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 다시 말하면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됐다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상권자고 과실도 누가 갖는 거예요? 지상권자 갖는 거죠. 따라서 불법으로 점유했다면 불법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상권자가 하는 거지 지상권 설정자가 하는 것은 아닌 거죠. 4번.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 관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뭐 해야 되죠? 원상회복,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죠. 5번,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지상권을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건물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래도 병은 뭘 갖지 못합니까? 지상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을이 취득한 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이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지상권이 뭐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멸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직도 누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보시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허가 건물. 자,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뭐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이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된다. 물론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는다. 1번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는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거죠.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게 뭐였죠?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죠?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2번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물에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때도 뭐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되므로 간습상의 법정지상권 형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예요. 3번은 당연한 거죠. 건물만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거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뭐예요? 처분할 당시. 다시 말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동일한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으로부터 그 소유 제지와 소유 대지입니다. 그죠?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하느니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예요. 까지 끊어 볼게요. 요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문에서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하느래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매됐다는 얘기죠.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떠올라야 돼요. 따라서 을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먼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미등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도 팔고 땅도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지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등기가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을의 소유권을 갖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을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갑이 여전히 뭐예요? 소유자인 거거든요. 이때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인데 형식상의 요건은 다 갖췄어요.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유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부당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반대하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소유자인 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을이 건물을 철거 못하는 게 오히려 부당해요. 을이 뭐까지 샀어요? 건물까지 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매도인인 갑이 반대한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 못하는 것이 오히려 뭐죠? 부당하고요. 을은 뭐까지 샀어요? 건물까지 샀으니까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을 마음인 거죠.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냥 법정지상권도 뭐 할 수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외우셔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합니다. 답은 4번이죠.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보시면 승역지와 유역지는 서로 인접하여하며 X죠. 그죠? 지역권은 뭐 될 필요 없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토지가 있으면 별이 만약에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갑의 땅과 병의 땅은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인접하지 않고 있지만 뭐가 가능해요?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굳이 땅이 뭐 될 필요는 없어요?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4번
승역제, 용역제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근데 1번이 기억나시나요? 불가분성이죠.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1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1번,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부터 볼까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어야 되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역권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어야 되니까요. 이에 반해서 3번, 자, 소멸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긍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3번, 요역제 수인이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이거는 소멸을 막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몇 명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따라서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도 참잘 나오죠? 지역권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전세권이죠.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을 보시면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존속기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있으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1번,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 관리 특약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요.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실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멸실시켰다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요. 4번, 전세권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체장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됩니다. 2번이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고요. 3번, 전세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수선비도 스스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설정 등기를 하자라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이 되고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종손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전세금 반환도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받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그 소유자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의 소유자가
전 세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는 참 치사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두 옳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게 모두 옳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치든 틀리든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이게 치사죠. 한 개 정도 틀려줘야지 아무튼. 기업 전세권 양도될 수도 있고 뭐죠? 상속도 됩니다. 니은번 상생관계 관한 민법 규정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디귿번 전세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죠.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빠르다면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디귿번 보시면 동일한 건물의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됐대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디귿번 모두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리를 봐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끝났을 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니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물론 뭐죠? 동시행 관계겠죠. 따라서 모두 맞습니다. 넘기셔서 5번이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현상으로 유지하고 X죠. 전세권자가 현상으로 유지합니다. 누가 고장난 걸 수리합니까? 전세권자가.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수선해줘야 한다.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3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4번 존속기간의 만료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사건이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친다. 만약에 을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다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임차권에도 미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5번 담보물권입니다. 자, 유치권입니다. 잠깐 보면 그 332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6년 동안요. 질권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안 합니다. 그죠?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유치권과 뭐죠? 저당권에 집중해야 되고 질권 수업 안 한다 그래서 삐지지 마시고 여기죠. 자, 329페이지입니다. 유치권이죠. 1번.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X.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배당 순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 효력이 없죠. 니은번 유치권의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이제 된다? X입니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거든요. 근데 물상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되어야 되므로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자, 우리가 동시양변권이 뭐예요? 쌍무 계약을 했을 때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 뭐죠? 동시양변권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요,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시계 수리공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고 시계를 먼저 인도해 줬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당신이 시계를 수리해 주면 보수를 지급합니다. 무슨 계약이죠? 도급 계약이죠. 도급 계약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도급 계약이니까 당신이 내 시계를 수리해 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도 무슨 계약인 거예요? 도급 계약인 거죠. 그럼 각각 을은 시계 수리에 대한 뭐예요? 도급 계약을 했고요. 시계 수리비 채권이 얼마가 나왔냐면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요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을은 시계 수리비를 안 주면 시계 수리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뭘 갖게 돼요?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갖게 되고요. 동의하시죠? 또 이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 시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무엇도 성립해요? 유치권도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유치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치권과 동시 항변권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더 뭐죠? 일반적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질문은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라 이런 얘기죠. 리얼번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맞죠? 자, 왜냐하면 질권이라는 건 뭐예요?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권리질권이 가능하더라도 그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리얼번 양도할 수 없는 리얼번 했고 그 다음에 미음번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고요. 질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5만원 전당포에서 빌리길래 제 시계를 어떻게 해요? 대신 담보로 맡겨줬다.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물상보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입니다. 2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에요. 읽어볼까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데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 하나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이 현존한 경우 하나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그죠? 최근에 또 이것도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필요비의 유익비의 내용을 짬뽕해서 문제를 잘 만드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나머지 것들. 1번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고요. 2번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3번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4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해야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조금 지엽적인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자는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경매가 결정이 됐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소한 그 유치권을 언제까지 성립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요 아파트를 경매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유치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받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대요? 유치권자가 있다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까지 유치권자라서 보호한다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뭐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언제까지 최소한 유치권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최근에 이런 걸좀잘 내는 편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돼야 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볼까요? 1번.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것도 가압류 등기 후거든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번.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X. 아, 이게 설명이 잘못됐구나. 지금 1번과 2번을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헷갈렸는데 설명해서. 가압류 등기죠? 그죠? 밑에는 뭐죠? 경매 개시 결정 등입니다. 1번은 뭐죠? X고 2번은 뭐죠? 맞습니다. 3번.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됐어요. 요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어요.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침으로 남은 채권에게 상응하는 유치물을 부분에 하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을 수취했어요. 우리가 금전이 아닌 과실을 수취했다면 뭘 해야 되냐면 경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충당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경락인에게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뭐가 돼요? 유치권이 성립돼야 되고요. 1번 감유 같은 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해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차 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나 공사대금처럼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따라서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 문제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측면이고 매매 대금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를 잘 내고 있으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그러니까 그 3번 문제 같은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거 지엽적인 거고 이렇게 3번 문제는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5번 문제 정도 수준인 거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상대 인정되지 않고요. 2번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가 있고요. 3번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습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만 돈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면 꽤 뭐죠? 오래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이 4번이에요.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유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이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아요. 따라서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는데 문제는 4번을 보시면 유치권의 점유가 간접 점유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것은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말은 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뭐 한 거예요?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뭐한 것으로 봐요?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한다면 다만 채무자를 뭐로 해서는요? 직접 점유자로 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뭐한 것에요? 상실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지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질권 1번은 1법인데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유 개정 방식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할 수 있다. X.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과 따로 분리하여 뭐 할 수 없죠?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나머지 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번.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우권이 인정이 돼요. 주의하실 것은 반환 충우권은 없죠. 그렇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면 그때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일괄 경매 청구권 문제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4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일괄 경매권.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은 담보물 보충청구권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이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요.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을 보시면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5번.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인데 참 이런 거 잘 내. 보시면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불법으로 말소됐다는 말은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참 잘 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불법이란 말은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나왔다면 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는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소멸이 된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요. 따라 이 사람은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돈 한 푼 못 받겠죠? 그래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뭐죠?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번 문제죠.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또 나와 있네요.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X.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되므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멸실된다면 저당권은 뭐가요? 소멸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인정되죠? 물상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건물 수혜자가 받을 보험 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문제 보죠. 갑은 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X토지 나대지의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X입니다. 요새는 관행적으로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상권을 뭐라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담보지상권. 이것도 일종의 관습보상 물권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주면 건물이 신축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반드시 거기다가 뭐까지 함께 설정해 지상권까지 설정하고요. 목적은 뭐예요? 건물 신축을 못하게 하려고 방지하게 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 담보지상권의 특징은 변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이 대출금을 갚아요. 그러면 저당권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지상권까지 함께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X토지 2번 저당권자인 A가 갑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을의 저당권을 대행사할 수 없다. X고요. 왜냐하면 남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대위할 수 있겠죠. 3번 을의 채권 일부 무효인 경우 갑은 유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은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4번 저당권 설정 후 X토지 임찬비가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임차인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는 못해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이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뭐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을은 X토지와 Y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신축자가 누구든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뭐하고 있으면요?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5번 을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 하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손해금은 1년분의 하나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6번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을 보시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가치배용물이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압류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므로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줄을 하지 못한다. X고요. 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제3,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아, 이거 5번도 좀 지역적인데. 읽어볼게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채무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1억 범위 내에서만 뭘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채권액이 뭐가 되냐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확정이 됐냐면 8천만 원으로. 확정된 후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2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더라도 이 2천만 원은 근저당권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될 수 없어요? 담보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액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없는 거예요? 담보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나 손해배상금은 확정 후에 발생한 거라도 뭐죠?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됩니다. 5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여기서 얼마죠? 8천만 원이죠.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요 1억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확정이 되면 구에 발생한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아요?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된 요 채권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있어요? 담보될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은 것도 조금 지엽적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인데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좀 쉬었다가요. 채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